여름인데 진정만 하면 되겠습니까? 즉각 쿨링, 열진정, 붉은기까지 잡으면서 딱 적당한 유수분 밸런스까지 여름에 쓰기 딱 좋은 시카는 이거예요. 듀이트리 AC 컨트롤 딥 그린 카밍 에센스 크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여러분, 제 무결점 피부에 트러블 올라온 거 보세요. 와, 여름이 왔네요. 날씨가 더워지면 피부도 더워지고 피지도 많아지고 하다못해 보습크림 조금만 더 많이 발라도 바로 얼굴에 뭐가 올라와요. 길게 썰풀 필요 없고 이럴 때 우리가 화장품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진정, 각질, 수분, 쿨링, 쿨링 여기에 별표 여름에 이 열자극 무시할 수 없어요. 홍조, 피지 트러블, 피부 노화, 이게 다 피부열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름에 피부열감 내려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덕목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름에 산뜻하게 쓰기 좋은 제형 듀이트리 AC 컨트롤 딥그린 카밍 에센스 크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시카가 아닙니다. 시카 플러스 페퍼민트. 시카는 이제 다들 아시죠? 민감해진 피부, 붉어진 피부 진정시키는 데에는 역시 시카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핵심입니다. 민트. 이 두 성분을 결합한 듀이트리만의 독자 성분 시카 민트 성분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발라봤을 때 피부가 싹 시원해져요. 분명히 화장대에 뒀던 건데 냉장고에서 꺼내 쓴 것 같다니까요. 딥그린 카밍 에센스에는 이 시카 민트 성분이 57.46%, 크림에는 80.92%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처럼 날 더워지면 바로 피부에 신호 오는 분들 확실하게 진정 쿨링 해주기 딱 좋다는 거. 에센스는 가볍게 흘러내리는 이런 제형감이에요. 퍼짐성 좋게 슥슥 물처럼 펴발리는데 그렇다고 수분감이 아주 라이트하지는 않아요. 수분 보습감을 1에서 10으로 나눠봤을 때 한 4에서 5 정도? 날아가는 수분감 아니고 적당히 피부 속에서도 수분을 촘촘하게 잘 채워주는 느낌이고요. 크림은 로션과 수분크림의 딱 중간 정도예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크림이 조금만 제형감이 있어도 손이 안 가는데 이건 딱 여름에 쓰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고, 아 벌써 손등이 너무 시원해. 혹시 그 쿨링감이 화학적인 자극감 아니야? 높! 민트에다가 알로에 베라 잎, 참맛 뿌리 이런 피부열을 빼주는 천연 추출물 콤플렉스가 같이 더해져서 화학 쿨링이 아닌 순한 쿨링감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 임상 결과를 봐도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 내리고 즉각적으로 붉은기도 진정되면서 피부 진정, 결국 장벽 개선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치, 피부 진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진정해 진정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부가 진정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손등도 이 정도인데 얼굴에 쓰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토너로 피부결 정돈한 다음에 에센스 크림 순으로 흡수시켜 줍니다. 두 제품 모두 약산성이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라서 민감한 피부도 순하게 쓰기 좋고요. 완전히 흡수가 되고 나면 이렇게 속은 촉촉하지만 겉은 번들거리는 거 없이 뽀송하게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제대로 여름 시카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게 시원하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바르게 되면 메이크업 할 때 밀려요. 제가 그랬어요. 와, 완전 시원해 이러면서 엄청 발랐더니 쫙쫙 밀리더라고요. 뽀송 피니쉬 제품인 만큼 메이크업 전에는 적당량, 밤에는 뭐 마음껏 넉넉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진정 케어의 시작은 열진정부터라는 거,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 두셔도 올 여름 피부는 걱정 없으실 거예요. 쿨한 진정 듀이트리 시카민트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만나보세요.